여기는 1억 8천입니다. 대출은 가능하겠죠? 네. 언덕이 심해서 싸네요. 여기 신발장. 신발장 크게 있고,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 있고, 요게 이제 베란다. 베란다가 있고, 거실, 싱크대도 크게 있고, 요거는 이제 청소의 흔적. 인덕션. 아, 여기 그러면은 잠깐만, 세탁기랑 냉장고랑은 없네요? 세탁기랑 냉장고는 없고, 여기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방 두 개. 1억 8천, 요게, 요 정도면은 역, 잠깐만. 요 정도면은 역 근처에서 한 2억, 지금 한 5천 할 거예요. 한 2억 5천, 언덕이 없이 평지면 한 2억 5천,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10, 3m 10 나오고, 여기 벽에서 저 벽도 3m 10입니다. 3m 10 3m 10. 여기는 작은 방.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40에 3m 10 2m 40에 3m 10. 거실에 TV 소파를 둘 수 있는 공간이네. 3m 60, 3m 이렇게, 이렇게가 3m 60입니다. 싱크대에서부터는 굳이 뭐 안재도 TV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고, 대출되고 1억 8천에 인데, 이제 요게 이제 언덕 없이 평지에 역 한 10분 정도면 한 2억 5천 정도 대출되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언덕 올라갑니다. 네, 언덕도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얼마나 언덕인지. 근데 이거 화질이 왜 이러냐? 화질이 자동 모자이크 된대. 자동으로 모자이크 된대. 왜냐면 사람들이 방만 보면 사실 역에서 멀고 언덕이 있어서 싼 건데,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언덕에 있는 집 가격대로 이제 평지에 이제 막 역 근처 찾아달라 하니까 어느 정도 언덕인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로. 근데 여기는 그냥 버스를 환승해도 되니까. 아까 갔던 언덕은 환승도 안 돼요. 정이죠. 저 슈퍼 앞에 3인가 검색한 게 낫지. 아, 이게 올라갈 때는 모르는데 내려갈 때가 확실히, 근데 카메라를 확실히 다 담을 수가 없어.